언니네 두 부부 사이를 보면 네. 서로 뭔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못 믿어 하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못 믿어 하고, 우리 아저씨를 느끼면 불안증이 좀 있어요. 왜? 우리 언니가 지금 너무 예뻐. 그리고 솔직히 우리 언니가 지금 모르겠어. 뭐, 언니 나이에 비해서 가꾸기도 많이 가꾸셨고, 어디다 내놓으면 불안한 그거는 맞지. 근데 아저씨가 쓸데없이 자꾸 걱정을 한다. 네, 좀 쓸데없는 걱정. 사실은 제 아빠가 그 하는 일이 그 투자에 되게 잦아요. 집을 짓는 사람이라서 한번 나가면 진짜 그 완성될 때까지는 집에 안 오니까 뭐한달 나갈 수도 있고 뭐 진짜 정말 길게는 막몇 달씩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때는 너무 이제 좀 그치. 힘들고 막 이랬는데 이제 뭐 그러면서 사실은 그 제가 전에 이제 결혼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연락이 와서 뭐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냥 뭐 연락 오면은 가끔씩 만나서 뭐 차나 한잔하고 뭐 옛날 얘기는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출장 이제 갔다 왔을 때 제가 좀 집에 좀 늦게 들어오거나 이제 뭐 밤늦게는 아닌데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오니까 제가 밖에 있다가 이제 사람보다 늦게 들어갈 때가 이제 몇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불안했는지 걸렸구나. 네. 아, 그리고 그 전에 사귀었던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좀 문자를 좀 약간 묘하게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내지 마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앞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몰래 이렇게 취소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탁 뺏어와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이게 뭐냐. 막 그래서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잖아. 사실은 이만 이만 해서 이제 뭐 전에 만나던 사람이라고는 말안 하고 알던 앤데 그냥 가끔씩 한잔 했다. 근데 아,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당신 그냥 좀 이렇게 집에 없을 때 그냥 한잔 한 정도가 다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좀 임신이 돼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렇게 점점 클수록 좀 이렇게 얼굴이 좀안 닮은 거예요, 저희랑.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몇년 동안 조용해서 저도 그냥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클수록 저한테 가끔씩 그러는 거예요. 좀 못마땅한 그런 표정을 하더라고요. 내 자식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얼굴이 나랑 너무 다른데? 그래서 뭐 동일한데 안 닮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애들은 애기니까 이제 안 닮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봐도 이렇게 모습이 조금 좀 달라요. 저랑도 틀리고 아빠랑 얼굴이 좀 다르고 그래서 좀 특이한 애가 나왔다. 저는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랬는데 남편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술을 먹고서 저 집에 오더니 정말 막 너무 화를 내면서 너 나한테 감추는 거 없냐고 너 솔직하게 말하라고 쟤내 아니지 않냐고. 어머.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때 당신 출장 다닐 때좀 힘들어서 내가 뭐차몇잔 마시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안 했다. 그 내가 그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너무 미안해서 당신한테 당신만 보고 이러고 사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막 정말 화를 냈는데 더 점점 심해지는 거야. 이제 처음에 화를 냈던 게뭐한5 정도 화를 냈다면 그 다음에는 7, 8, 10, 뭐더 그렇게 계속 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막 윽박 지르면서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가 달렸다가 미안하다고 했다가 좀 미안한 게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 막 무슨 마귀 신랑처럼 막 화를 내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자기는 막못 믿겠다고 저를 너 지금도 밖에 나가면은 남자들이 막 너한테 그러지 않냐고 막 이러니까 가꾸니까 언니가. 아니 근데 언니 네. 뭔가 오해는 한번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애기가 그냥 내가 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외탁을 많이 한것 같아. 잘 생각해봐요. 애기가 그냥 모르겠어. 아버지의 이제 언니네 남편분 느낌을 보면 되게 인상이 뚜렷하고 커 강해. 네, 맞아요. 근데 언니도 지금은 그렇긴 한데 네. 솔직히 여자들끼리는 아니잖아. 네. 언니 예쁘게 변했지? 네, 아니, 저희
신종종이 눈이 좀 작고요. 이렇게 약간 좀 찢어진 눈이고 막 이래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면서 엄마가 학교 가면 시집 가려면 예뻐져야 된다고 그래서 막 쌍꺼풀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코도 하고 그래서 대학 때 정말 방학 때마다 이제 이 튜닝을 그러면 고친 거예요. 엄마가 시집 잘 가야 된다고. 남편분 모르지. 네, 몰라요. 그러니까 딸이 결국에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야 똑같다 그러거든요. 어쩜 어릴 때랑 똑같냐고 너랑 똑같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막 아니죠. 그래서 무슨 남편 얘기하면 아니야 나랑 닮았대 이제 이러고 막 이게 너랑 뭐가 닮았냐고 너랑 완전히 틀린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랑도 얼굴도 그러니까 틀리고. 언니는 20살 때부터 언니가 그냥 고쳐진 모습으로 언니도 인지를 하고 살았어? 네, 그러니까 저희도 남편은 같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남편은 모르는 거 아니야. 언니가 튜닝을 했다는 걸. 그러면 그 오해만 풀었어도 딸이 언니네 외탁한 거를 그냥 인정을 하고 말았을 건데 애초에 그냥 시초도 그런 껀떡지도 언니가 어쨌든 잘못을 했고 만들었고 아이도 어딜 데려가도 남편분 닮았다 소리를 못 들으면 남자로서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근데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했거든. 나는 네가 막 이뻐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내가 그래서 결혼한 거라고 하니까 말을 말을 못하지. 멈춰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내가 이 얘기까지 하면 너는 나한테 다 속였다고 막 그러고 그거 같은 거예요. 뭐 사귀기 지금도 막그뭐친뭐 유전자 검사 막 그것도 하겠다고 막. 언니, 차라리 그냥 그런 거 겁내하지 말고 친자 검사하겠다라고 하면 하라고 해. 그러고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내가 너랑 이혼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난 진짜 떳떳하다고 그랬더니 뭐 그런 말들 네가 알아보는 데 말고 내가 알아볼 거야. 막 네가 알아보고 속이니까. 근데 저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아니고 그걸 해서 딱 풀리면 되는데 정말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보는 데 가서도 혹시 네가 뒤로 가서 그 사람 짰지 막이 정도로 너무 이제 막 그런 말들도 하고 막 너무 사람이 진짜 뭐 눈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지금 맞나? 저 사람 속에 뭐 다른 악마 같은 게막 있었나? 이런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병적으로 네. 변했다. 근데 내가 봤을 땐 언니 이거 같아. 다른 건다 둘째치고 아이가 커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새 식구가 같이 다녔을 때 하나도 안 닮았네. 엄마 아빠 안 닮았네. 뭐 이런 소리를 했던 게 자꾸 막 가슴에 병이 돼. 차라리 엄마가 뭐 이렇게 고쳤어. 뭐 닮았어요. 이거를 남편분이 알고 인지를 했더라면 의심을 안 했을 건데, 원래 의심에 의심을 낳는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몇년 세월 혼자 끙끙 앓고 이렇게 묵혀놨다가 이게 터져버린 것 같거든요. 근데 남편분 그렇게 모질지 못해. 이게, 언니가 외로워서 그랬다는 것도 알고 그 이상의 것도 아닌 것도 알고 하지만 문제가 팔랑귀야. 주변에서 얘기를 했겠지. 아빠도 아닌 것 같다, 너네. 얘 니야 아닌 것 같다라고 했겠지. 와이프도 안 닮았는데라고 했겠지. 언니가 너무 자연스럽게 됐어. 근데 너무 어릴 때 하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나는 오해가 쌓여서 여기까지 온것 같고요. 언니가 큰 소리로 오히려 해라. 그리고 네가 그래도 아닌 것 같으면 이혼해. 그만하자. 나더 이상 못 살겠어. 그리고 내가 그거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여지껏 이만큼 잘했는데 그거 인정 못 하겠으면 그만해야지 어떡하겠니 하고 엄포를 놓으셔야 돼. 언니가 너무 미안한 마음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낮춰준 것도 문제였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사실도 숨겼었던 것도 문제였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려다가 그냥 멈칫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사진을 딱 보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었어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사실 싫으면서 어렸을 때 사진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진도 막
나의 과거를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막 진짜 그렇구나. 너 어릴 때 사진이 없어? 그러면 어릴 때 집에서 불려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어릴 때 사진 봤니? 그러니까 언니가 얼마나 어렸을 때그 컴플렉스를 내 외모로 갖고 있었으면 그 마음도 난 솔직히 이해가 되는데 네. 차라리 그거를 남편한테 좀 솔직히 얘기를 해줘요. 사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었었다. 그래서 고쳤는데 이러고 나서 당신을 만났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 때문에 당신이 나를 그렇게 의심하는 거면 나 오해 풀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어. 남편분이 그거 알겠다고 하지. 너왜 그것까지 속였어? 하면서 뭐라고 할 사람 절대 아니야. 사실 남편분도 내 자식이 맞겠거니 하고 그걸 바라고 언니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나 같아도 의심할 것 같아.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그걸 오해를 빨리 풀어줬어야 되는데 풀어줄 수 없었잖아, 언니가. 언니의 상처였고. 네, 맞아요. 내가 어렸을 때내 외모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던 거 꺼내고 싶지 않았고, 지금도 그거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 숨긴다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이것대로 계속 숨기잖아. 언니는 오해받고,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이가 무슨 죄야? 그러니까 애도 아이한테 너무 이제 마음이 맞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언니가 솔직히 그냥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분한테. 그리고 그거 못 믿으면 언니 동생이든 누구든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 언니가 진짜 이렇게 생겼다. 뭐다 고쳤나 봐. 왜 몰라, 식구들. 언니 형제들 다 고쳤어? 엄마가 정말 이 눈을 어떻게 하니 눈을 막 그러면서 다 똑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잘하면서 여자들은 화장을 하면 또 스타일이 또 달라지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몰랐던 거고 이 사람이 막 처음에 자기는 여자는 성형한 거 진짜 싫은데 그래서 자영민이 너무 좋다 말을 더 못하겠는 거야. 아니야, 너는 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언니 빨리 한시라도 빨리 가서 그냥 솔직히 말씀을 하시는 게더 상황이 안 나빠질 것 같아. 언니도 사실상 남편분이랑 헤어지기 싫잖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한테 상처도 이제 싫고 저도 이 사람이 너무 이제 가정이 너무 충실하고 아이한테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굳이 이혼을 내가 이 사람하고 할 만큼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거 이해는 또 남편이 잘하잖아. 네, 잘해요. 한 뭐지? 번씩 의심할 때만 네, 그렇지. 그때만 진짜 막 집안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면 애가 혹시 들을까 봐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아이가 또 들었냐 또 엄마가 아이까지 그래버리면 정말 너무 막 감당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딱 그래. 본판이 돼야 고쳐도 이 정도 나오는 거라고. 남편분한테 조금 얘기를 잘 해보세요. 그러면 오해 풀리실 거야. 오히려 울 거야. 자기가 그동안에 의심했던 게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잘 풀어보세요. 이혼수는 그렇게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